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을 넘어서 굉장히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정치의 품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격은 서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차명진 후보께서는 정치의 품격을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요번에 사실은 차명진 후보와 다시 이 자리에 앉지 못하지 않을까, 앉게 되지 않을지 않을까. 제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이런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이 품격 없는 정치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 공천 심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막말하는 정치인들을 사실은 배제를 하는 그런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 후보께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막말 정치인이신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하면서 보상금 운운하고 시체파리로 폄훼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을 했습니다. 전우용이라고 예, 질문 시간이 하는 끝났습니다. 역사학자는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진보와 보수로 나눈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어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우리 차 후보께서는 지금 이 발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 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세월호 텐트를 성역시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 송금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표를 마치 세월호 주범인 것처럼 몰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제가 표현이 특별히 좀 거칠어서 혹시 당사자가 아닌 진짜 세월호 유가족 마음의 상처를 드렸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위해서 그것을 슬픔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월호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치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거를 우려먹는 자들 그리고 세월호 국민의 동병상련을 위해서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잊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대로 한 얘기 저분들은 이상해요. 제대로 정언 얘기한 것을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 말이야 홍일표 대통령한테 무슨 입에 담지 못할 귀태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무슨 뭐 누드화 그린 사람들 당신들 자체에서 처벌했어요? 처벌 안 했고 당신들한테 아픈 얘기하는 사람을 막말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어느 도단입니까? 네, 정말 우리 차명진 후보하고 대면하고 얘기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 차명진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실린 이 글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험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차명진 후보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이런 품격 없는 말 그리고 이렇게 험악한 말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을
공격했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에서 정말 삼고일변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차명진 후보는 지금 할 말을 한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아주 그 외치면서 다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전 정말 오히려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우리 소사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또 그 분노와 또 부끄러움을 갖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천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보면 신천지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치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시에 대해서 네, 종교 탄압이라고 6분의 얘기를 하고 시간이 있었어요. 모두 지났습니다.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네. 차명진 후보가 도대체 네, 신천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 지금 30초 네. 오버하셨는데 저도 30초 네. 쓰겠습니다. 아니요, 30초까지 오버 안 하셨고요. 예. 예. 자. 안 됩니다.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네, 차명진 후보님. 세월호 텐트에서 차명진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시죠? 차명진 후보님. 그다음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상희 의원이 저는 공천 못 차 후보님. 예. 아, 뭐 토론이 좀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공정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